Okay, are you honest with yourself? What does that mean, honest? 정직하냐? 어디에?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여러분 정직합니까? 뭐에 대해서? About your strength. What is a strength? Something you believe that is strong. Okay? 장점입니다, 이게. 장점. Weakness는 반대로 뭐야? 단점들이겠죠. 약점들. 약점들, 단점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 하는 거야? 너희는 너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직하냐? Okay? Let me be just straight with these questions, guys. I want you guys to be full honest. I want you to show me the full honesty, understand? Okay? What is your one of the strength you believe you have? Okay, my strength is obvious, as you can see, the ratio of my body. Say about ratio. What is the ratio? 비율. Isn't it perfect? 사등신? Wow! Perfect, the perfect ratio for cartoon characters. Don't browse my body. He goes like, yeah. That's one of my strengths. And one of my weakness is that I am a little arrogant. 오만함. And people in my church don't want to hang out with me because they think I am arrogant. 잘난 체. Do you believe that? Oh, thank you, man. So what is your one of weaknesses? What is your one of weaknesses? Oh, you're... you're stupid. Okay, thank you. Stupid, all right. I didn't expect that. You, what is your one of your weaknesses? 한글 좀 하자. Laziness, stup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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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pid, and then laziness, and you? Lazy. Lazy? No, you're just, you're robust. Robust, what is robust? 튼튼한, 강인한. Robust. I don't see that as a problem, as a weakness. What about me? 대두? Is it weakness? Don't, 웃지마, 시키야. 어디다 웃으려고 그래, 선생님이. 고귀한 선생님을 보고. 우참.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솔직하냐 말이야. 그쵸? 여러분 정직하는 영어 단어 따로 있어요. 해봐, frank. frank요. 솔직하냐 말이죠. get to know, 해봐, get to know. get to know, 여러분. get to 동사 원형하면 땡땡 하다란 말이겠죠. 하게 되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됩니다. 하게 되다. 하게 되다. 그런데 여러분 get to know는 정말 많이 써요. 읽어봐. get to know. 알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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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알아가라. 정말로. 뭐? 너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배워라. What your weaknesses are. 이 what이 품사가 뭐예요? 의문사겠죠. 의문사겠죠. 의문사니까 어떻게 해석해? 너의 약점이 무엇인지. 의주동이죠. 네. 물론 선포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문장에서는. 너 자신을 알아라. 그리고 네가 어떤 약점을 가진지 배워라. Accepting your role in your problems. 주연이 이거 뭐야?
문장의 동사를 찾았어, 이렇게. means라는 동사를 찾았어. 앞까지가 주어죠. 주어죠. 근데 무슨 주어야? 동명사 주어죠.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뭐 많은 것으로 하는 거죠. 많은 것? 너의 문제 속에서, 얘들아, 따라봐. 너의 문제 속, 너의 역할. 이게 뭔 말이야? 너의 문제 속, 너의 역할이 무슨 말이야? 네가 가진 문제를 혹 누가 네가 자초한 게 아닌가? 네가 가진 문제에 혹시 네가 어느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가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문제 생기면 뭐 하기 쉬워요? 뭐 하기 쉬워요? 남을 탓하는 거야. 이 세상이 이래서 그래. 어? 내가 성적이 안 좋은 거는 학교 시험 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어려워. 영어가 재미없는 건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개 같아서 그래. 수학이 이렇게 어려운 거는 평소에 쓰지 않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게 되는지 뭐 이해가 안 돼. 국어, 아니 친구들과 잘 놀고 썼으면 그만 아니야? 무슨 용비어천가가 왜 중요해? 살았디 살았지 청산에 살았지였다. 모르나 다르나 모르고 청산에 살았지였다. 이게 뭔 소리지? 송강경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항상 누굴 찾아요? The problem I didn't cause myself. 내가 자초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근데 지금 대신에 뭐라 그래요? 너의 문제 속에 네가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 무슨 말이야? 네가 하품하는 이유는 네가 잠을 안 자서 그런 거야. 네가 자꾸 수업 시간에 집중 못하는 이유는 일단 네 잘못이야. 선생님이 막 똑같은 톤을 수업해. 이러다 넘어갈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수업하니? 그래서 네가 겪는 문제 속에 너의 역할을 수용하는 것은 뭘 의미해? 따라해볼까? You understand the solution. 뭐야? 그 solution이 lies within you.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대시 무슨 대시야? 명의 대시야. 명의 대 해석을 어떻게 하는데? 뭐뭐라는 것, 뭐뭐라고죠. 너의 문제를 속에 있는 너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거는 뭘? 뭐라는 것을 의미해? 땡땡 밑에 that 이하자를 저를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뭐를? 네가 이해하고 있다. 또 뭐가 생겼던가? 명의대 또 생략된 거야. 근데 한 번은 생략 안 하고 한 번은 생략시킨 거야. 여러분 두번다 쓸까 안 쓸까? 명의대시 하나는 괜찮아요. 두개 쓰면요 부담스러워. 관계대명사도 하나는 괜찮아. 두개 쓰면 귀찮은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 됐다니까. 됐, 이런 거요? 안 해요. 따라해보세요. 이 라이가 뭡니까? 거짓말 한다, 눕는다, 학착. 적으세요. 존재하다. 무슨 뜻이라고요? 존재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해석해봅시다. 따라해볼까요? 선생님, 따라해봅시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 여러분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이 해결책이 여러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말이야? 네가 겪고 있는 문제가 누구 때문이다? 네 약점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인식을 하면 모두 쉽게 발견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 뭐야? 이게 문제인지 모르면 해결이 안 돼. 내가 영어 공부 왜안 되는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You told you. You told yourself. 게을러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 몰라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는 예를 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의 주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뭘 찾을 수 있다? Solution, 뭐야? 그 해결책이 여러분, within이 뭡니까? 안에, 내라는 말입니다. 누구 안에 있다? within. 자기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거야. 인식하는 것을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계속 여러분, if you have a weakness in a certain area. 무슨 말이야? 만일 여러분들이 단점을 가지고 있어. 어디? search는 뭡니까? 그렇죠. 특정한 분야에 단점이 있다. 그냥 어려운 얘기하지 말고 영어.
씨 아무리 뭐 해도 몰라. 여러분 알아요? 선생님이 1년 뭐 넘게 그 영어 외국인 그 영어하는 사람들 영어 원장들 만나잖아요. 막 영어 1년 내내 모여가지고 주말마다 막 일요일도 모이고 토요일도 모이고 맨날 모이거든요. 영어 하면 그 정도 하면 영어 좀 어떻게? 늘어야 될 거 아니야. 늘까요? 안 늘어요. 진짜 안 늘어요. 진짜 늘려면 어떻게 하냐? 엄청 노력해야 돼. 잘 안 늘어.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특정 분야, 수학이든 영어든 체육이든 어떤 관계든 어떤 거든 여러분의 삶의 어떤 특정 분야에 약점이 있다는 걸 가진 약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Get educated. Get educated. 여러분, get이 뭐예요? 뭐뭐 하라는 말이잖아. 그쵸? PP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땡땡 되어지도록 해라. 한마디로 뭐라? 교육을 하라는 겁니까? 교육을 받으라는 겁니까? 교육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라. 뭘 해라? What you have to do. Do what you have to do. 먼저 시작. Do what you have to do. 네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 스스로, 이게 스스로죠. 스스로 어떤 것들, 어떤 것이 여러분이 특정 분야에서 약하다는 그것을 뭐 하기 위한? Improve 뭡니까? 개선하기 위해서. 향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맞죠? 선생님이 영어 잘하기 위해서 한 가장 큰 건 뭔지 알아요? 혼자 시부리는 거. 혼자 말. 진짜 혼자말 말했어요. 그 혼자말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영어 단어 사전.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동물일까? This is the kind of animal that you might find in a zoo, which needs a long period of hibernation because it cannot control, it cannot raise its body temperature. During the time of the winter, so they have to go into the deep sleep. And this animal is the, it's, no, its ancestor is actually dinosaurs. 뭐라는가요? Reptile, 파충류였어요. 내가 이거를 미국인들하고 막 외국인들 만나 퀴즈 했거든. 아무도 못 맞아. 호랑이도. Oh, this animal, this particular animal you can find in a zoo and with a like black stripe on its white and black, I don't know, very dark brown fur. And you can find it in the fairy tales and the stories in like folk tales in Korea. What is it? David, yes, would you please just slowly explain that to me? 이렇게. 뭘 얘기한 것 같아요? 호랑이. 호랑이요. 오, 잘 맞췄어. 모르면 못 맞추는 거 맞췄네. 역시. 잘했어. 그와 같이 여러분이 못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한다? 자신의 약점을 알고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 그걸 해야 돼요. 계속 educate, 스스로를 교육시키고 또 어떻게 한다? 해야 될 걸 하는 거야. 만일에 여러분의 social image가 terrible, social image 뭡니까? 사회적 이미지가 좀 안 좋아. 인성이 개꽝이야 라고 여겨진다면 어떻게 해? Look, 쳐다봐라. 너 자신 안을. 그리고 뭐야? Take step 뭡니까? 조치를 취하자는 겁니다. 단계를 밟다니 조치를 취하자는 겁니다. Take place 라는 것 같아요. 응? Take place는 the zero relationship. Take place는 일어나다. 일어나다. 비슷한 거 같아요. 가다 보면 생각나겠죠. 그래서 필수적 조치를 또는 단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취해야 돼요. 뭐 하려면? 그것을 발전시키려면. 뭘 발전시키려면? 소셜 이미지. 선생님 사회적 소셜 이미지 좋은 것 같아요? It's horrible. I told you. Arrogant. David. You are so arrogant. 선생님 너무 거만해요. Arrogant. That's what my wife says all the time. You know what? The reason why you don't have friends in your church is that you are so arrogant. 네가 교회에서 친구 없는 친구 이유는 네가 너무나 오만해서 그렇다. 난 그런 적이 없거든. 내가 친구들 얘기할 때 와서 교회 사람들한테 막 영어로 얘기해? 그럼 완전 극혐이겠죠. 다 알아. 교회 선생님이 영어 제일 잘하는 내가 다 알아. 이게 싫은 거. 아 이런 게 싫어하는 거구나. 알았어. 이런 게 싫어하는구나.
내가 교회에서 내가 영어 제일 잘하고 내보다 교회 영어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걸 거기 있는 영어 선생님도 많거든. 학교 영어 선생님,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그래도 훨씬 영어 잘하는 내가 잘 알아. That's arrogant. 그래서 선생님이 친구가 없는 거야. 선생님보다 운동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이거 턱걸이 사는 게할수 있는 거다. 아무도 없잖아. 에러건트예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오만. 오늘날 you have the ability 뭐가 있대요? 능력이 있대. 어떤 능력? 고르는 능력이 있는 거야. 이렇게 to 부동사가 명사를 꾸며 줍니다. 어떤 능력? 고르는 능력이 있대. 어떤 능력? 뭘 골라? 어떻게 인생에 반응할지. 여러분, 어떻게 인생에 반응할지를 고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인생의 살아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내가 겪는 인생의 문제에 반응을 하겠지. 어떻게 반응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뭔가를 하려 하고 do something, take necessary step 해서 어떻게 해? 자, I have to get over it. What does that mean, get over? 오, 역시 선생님의 애지더답다. 뭘 get over, get over. 네가 그 문제 weakness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지. 그럼 그걸 어떻게 그게 이겨내려면 어떻게? 네가 네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솔루션도 네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랬지. 그런 솔루션이 있으면 해야 될 일을 하겠지. 그러면서 특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지. 네가 발전시키고 하자. 이래도 사회적 이미지라면 에러건트는 좀 줄이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나가면 되잖아. 어? 맞지? 그리고 우리 인간은 뭐가 있어? 그러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는 선택하면 되잖아. 적극적으로 해서 내가 좀 나아지든지 소극적으로 그냥 안 하고 대충 느느하다 살아가든지 그건 너희들한테 선택이 달려있는 거야. 맞지? 오늘 결정하래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 procrastinate. 봐, procrastinate. 뭐야? 프로크레스티네이션 뭐라고 그랬어요? 지연시키다. 자, 프로크레스티네이션 지연시키다. 오늘 결정해라. 뭐 하는 걸 해봐. end 종식시키는 거. 해봐. 종식시키는 거. 이거 excuse면 excuse 변명거리. 아, 선생님 내가 좀 피곤해가지고요. 아, 선생님 수학 숙제하느라 바빠가지고. 선생님 요즘에 세트 교모고 걔 할 게 정말 많아서 단어 외울 시간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 선생님 수학, 국어, 과학, 수학, 영어 할 시간이 없네. 근데 제가 영어를 제일 못하거든요. 등급도 개떡 같고 단어도 안 해주고 좀 머리만 쑥쑥쑥 다 내려가고요. 어떡하죠? Excuses. 너희들은 사전을 씹어먹어봤나? 사전을 씹어먹었다. 진짜. 먹다가 진짜 맛없어. 예, 찢어갖고. 거의 A에서 멈춰요. 첫 장에서. 그런 생각. 어? 변비 걸려요. 아시겠어요? 따라봐. Decide. Today. To end. All the excuses. That's bullshit이죠. 완전 먹 같은 이런 변명을 오늘 끝내라. 그리고 어떻게? 일어난 일에 대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멈춰라. 그렇죠?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명령문이죠. Decide니까. 결심해라니까. 그럼 명령문이 어떻게? 멈춰라. 많은 거를. 거짓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많은 것? 주연이 뭐라고 했나? 세 가지. 시작. 투 부동사, 동명사, 선포한데 what? 뭐 쓰면 돼요? 동명사 쓰면 되죠. Stop lying. Stop lying. 누구에게? To yourself. Okay? 썼죠? Stop lying. 그렇죠? To yourself. 됐죠? 뭐에 대해서? About입니까? 네. 그렇죠? About 지금 추가를 했죠. 그렇죠. What's going on? What is going on? 맞죠? What 놓고요. Is going
on 였었으니까 맞죠? 따라봐. Stop lying to yourself. About what's going on. 맞죠? 네. 노래 듣잖아. What's going on? 오. 와우. 그래, 와가지고 선생님이 일하잖아. 애들이 막 죽어가지고 막 불 쥐고 있으면 Hey, come on, dudes. What's going on? 무슨 일이야? 그쵸? What's going on? Stop lying to yourself about what's going on. 맞죠? 그래서 말하지 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거짓말 하지 마. 안 되는 건 다 누구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약간 공부 영화에서 네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아주 섬뜩하네요. The beginning of a growth 뭡니까? 성장의 시작은 뭐와 함께 온다? 뭐 할 때 온다? When you begin to personally, 개인적으로 어떻게? Accept, 뭘 받아들여? 아까 위에 나왔죠? 어디 있는 accept, 이거. 뭘 받아들여? 너의 책임, 따라봐.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너의 책임을 받아들여. 여러분, 책임에 해당되는 영어 표현이 있어요. What you have to do. What you have to do? What you have to do? 네가 해야 되는 거, 책임. For your choice, 너의 선택에 대해서. 어떤 선택? Is this choice to be better? Is this choice to be worse? 어떤 선택이야? To be better 의미야, 선택인 거죠.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걸 한 줄 요약하면 어떤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어떤 표현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영어로 해볼까요? To pursue a better life. 적으세요. 여러분 알아요? 선생님이 영어를 잘하게 되려고 했을 때 했던 실천은 뭐냐면 어떤 영어든 다 쓰고 말하고 적는 거예요. 내게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판단은 나중에 하는 겁니다. 무조건 때려 넣어야 돼요. 외국어는 선생님 왜 외국어를 다감이라는 원칙을 해서 다감이 뭐야? 암 중에서도 제일 좋은 암이죠. 다감이 뭡니까? 닥치고 암기. 닥치고 암기. 이런저런 쓸데없는 소리. 선생님 이거 왜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생각하기 전에 암기부터 하세요. 자 여러분 읽어봐. Pursue a better life. We are 자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렇죠. 그때 되면 조언 받는다. We are advised. 이러한 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조언을 받고 있어. We are advised to 뭐 해야 돼요? 식별해야 되죠. Identify 뭐를? Our 장점을 식별할 필요 있을까요? 아니요. Our weaknesses. 우리의 뭐부터? 단점을 식별하고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뭐 하는 거야? Accept. Accept them.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하기 위해서 해야 하기 전에 먼저부터 뭐 해야 돼? 내가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수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안 돼.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돼? 이거 관계되면서 이런 게 돼. Which? Intern. Intern 뭔지 알아요? 그런 다음에란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뭐를 발견하고 weaknesses를 발견하고 그거를 수용하면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을 발견? Which? Resulting 뭡니까? Resulting. 예, 여러분 왜 이거 S 붙였죠? 논란. 하품이 이제 논란이 구분 안 되지만 왜? 왜 S 붙였어? 문장 전체가 선행사. 뭐라고?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 앞문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무엇이 약한지 발견하고 인식하고 뭐 하는 거야? 그 사실을 수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 어떤 결과가 생겨? Which result in discovery of solutions. 뭐죠? Discovery가 뭡니까? 어떤 결과가 생겨요? 발견. 발견이라는 결과가 생겨요. 무슨 발견? 해결책의 발견이라는 결과가 생겨요. 자, result in이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예, 따라봐. Result in. 뜻은 뭐죠? 뭐뭐의 결과를 나타나는. 영어를
잘하게 되는 친구들은 되게 이런 친구야. 어떤 친구야? 즐기는 친구. 누구야? 어, arrogant. 이게 답이 여기 있다. 주인이 왜 arrogant가 선생님은 영어를 잘하게 하는 그 힘이 있을까? 자, 7번, 3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 아까 말한 거 즐겨야 돼. 이 순간도 즐겨야 돼.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그리고 아까 그런 독해를 여러분 실제 독해하면 재미없잖아. 근데 글을 독해내고 분석하고 뭐까지? 한 문장, 여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항상 꾸준함, consistency. 따라봐, consistency. 이거야, 이거. 이게 일관성이고 꾸준함이죠. 일관적이고 꾸준함을 이기는 사람은 나는 본 적이 없다. 선생님도 항상 그걸 믿고 있고, consistency. 이거를 믿고 있어. 자, 볼까요? Children, 아이들은 sometimes see and say things to please adults. 읽어봐, 시작. Children sometimes see and say things to please adults. 이거 이 학년들 했지? 어? 한 기억 있지? 독해. 아, 어디에서? 그렇죠, 마더텅입니다. 아이들은 가끔 안돼요. 보고 말한대요. 말려고. 어른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죠? 여러분은 그럽니까? 어른이 부모님이나 선생님 기쁘게 해주려고 뭔가를 보고 말하네요? 아닌 걸로. 이거 통계를 벗어난 학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항상. 자,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반드시 뭐 해야 된대? 이 점을 깨달아야 돼. 이 점을 깨달아야 된다. 어떤 점? 여기는 아이들은 어른들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 뭔가 보고 말하는 게 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그것에 힘을 또 알아야 된다. 어떤 힘? 여기 목관대 대시 생략된 거 알겠죠? 왜요? 여러분 명사인데요. 봐. 명사인데 주어가 있고 또 뭐 했어요? 동사가 있죠. 그래서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목관대 생략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야? 아까 말했던 여기 아이들은 이거 벌칙이 있거든. 일어나가지고 하품하면 I'm sorry I yawned. I'm just a little bit tired today. I try to not to yawn again. I promise. 시킨다. 자, 이것 아이들이 부모 어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말하고 듣는, 말하고 보는 경향이 있는 그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가지는 힘도 알아야 돼. 이게 임플라이 뭡니까? 함축한. 예, 함축한 내포하다.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힘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teachers who prefer that children see beauties at themselves. 주어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가 주부야. 끔찍하죠? 주어는 누구야? teacher. teacher 얘 주어야. 이거 뭡니까? 관계 대명사절이죠. 관계 대명사는 수식 어구인 거야. 맞나요? 네. 선생님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 선호하는 선생님. prefer가 뭐야? 선호하단 말이야. 뭘 선호해? that 뒤에를 선언해. 또 이 명의 대신 있어요. 또 참 더럽게 복잡하겠죠. 뭐를 선호한다? that 이하의 내용을 선호하는 선생님. 뭘 선호해? 지가 가르치는 애가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는 거야. 뭐하고 같이? 교사들이 그렇죠? 그런 교사들이 스스로 그러한 것과 똑같이 미를 바라보기를 선호하는 선생님. 여기 이 동사를 대동사인데 여러분 이 대동사는 대동사 대신하는 동사잖아요. 뭘 대신해요? See. 그렇죠. See만 뿐만 아니라 see the beauty. beauty. See beauty군요. 돈은 없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봐. 어떤 선생님? 이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이야? 지가 가르친 애들이 미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야. 뭐하고 마찬가지로? 자, 교사들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하다는 무슨 말이야? 자기가 바라보는 미가 아름다운 미가. 저 얘들아 저거 정말 아름답지 않니? 모나리자 정말 예쁘지 않니? 내 와이프보다 정말 아름다운데 라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지가 미를 바라는 방식 그대로 아이들도 그렇게 바라보기를 많은 선호하니까 가르침의 방향도 어떻게 됐다 자연스럽게 자기 거를 따라 그렇죠 자기 방법을 모방하기를 바라고 자꾸 그 방향으로 몰아가겠지 그렇게 하는 선생들은 어떻게? 맞아네 격려하고 있지 않아 뭘 격려하잖아 센서는 뭐죠? 뭔 무슨? 감이죠 무슨 감? 해봐 aesthetic 미학 그러니까 미학적 감각이라면 되겠죠 미적 감각 미학적 감각을 뭐 하잖아? 격려하고 있지 않지? 맞죠? 어디? 아이들을 속에서. 왜? 뭐를 강요하니까? 자기 방식을 강요하니까 자기 학생들이 자꾸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맞지? 예를 들어서 사진 하나 올려놓고 와 너무 아름답지 않냐? 선생님 언제 찍었어요? 내가 어제 출근길에 찍어서 너무 이뻐 미치겠다 그치? 어떤 애가 똥심 표정으로 그러면 윤우야 표정이 왜 그렇게 똥심 표정이야? 어디 똥 마려? 왜 그래? 하니까 아니 선생님 사진이 그렇게 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주연이는 주연이 왜 하품하고 그래? 피곤해? 선생님 그림이 그냥 별로 뭐 다분해서 너희 둘이 수업 끝나고 나한테 좀 찾아와 참교육 시켜줄게 이런 거죠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옆에 앉아있는 태관이하고 이 로우니 같은 애들은 어떻게 착한 애들이니까 저따구로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선생님 시키는 대로 아름답다 애들은 선생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자 라고 막 선생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아름답고 아름답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선생님은 직접 뭐 하고 있는 거야 진짜 학생들한테 진정한 미적 관광을 격려하고 있지 않지 누구를 뭘 강요하는 거야 자신의 방식 선생님들 해봐 fostering 조장하답니다 포스터가 조장하다. 조장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포스터가 사실은 이 상황에는 이 단어 비슷해요. 저거 보세요. manipulate. manipulate 뜻이 뭐야? 조작. 조작 또는 조정, 조종 비슷한 거야. 여러분, 조작하다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조작이잖아.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오빠 미소로 가. 미친 새끼. 그러니까 이러한 교사들은 조장하고 있죠. 몰아가고 있죠. 뭐를요? 봐, uniformity. 통일성. 누구와의 통일성? 자신의, 선생 자신의 미의 감각에 대한 그 기준과 그것을 통일성을 조장하는 거야. 그리고 뭘 강요해? obedience. 윤우하고 준이 수업 끝나고 와. 좀 두들겨 맞자. 그 대신에 너는 어떻게? 선생님 말에 벌써부터 복종했고 너는 참교육 받은 다음에 진실의 방을 방문한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선생님 아름다워요. 선생님이 했던 모든 사진은 다 아름다워요. 와, superb, fantastic. 그러면서 늘 눈물 거절려. 선생님 그림 최고다. 이러면서 눈물 거절려. 뭐 신격화? 큰일 났네요. 이 복종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이런 지경까지 이르면 선생님은 독재자죠. 딕테이터. 이런 걸 요즘 뭐랍니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야, 옳다고 얘기하면 이거 3일 동안 계속 이 얼굴만 볼 거야. 부담스러워. 그래서 내가 arrogant 한 거야. 친구 없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 단어는 알겠지? arrogant 집에 가시고 엘리베이터 누르면서 arrogant 그렇죠? only child 어떤 아이들 관계됩니다. choose 선택하고 뭐야? evaluate 뭐야? 평가하는데 뭐 스스로 이게 그들 스스로 for themselves는 스스로요.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야? 선생님의 강요나 선생님의 복종의 선생님 복종이나 선생님의 uniformity를 벗어나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평가하는 아이들만이 어떻게 진정 말할 수 있어 발전시킬 수 있지 뭘 발전시켜 그들만의 해봐 aesthetic 미적 테이스트 맛입니까
취? 취? 예, 취향이죠. 미적 취향을, 자신만의 미적 취향들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뭡니까? 스스로를 이라는 게 중요한, 스스로. 맞나요? Just as much, 마찬가지로 뭐 되는 거야? Becoming literary. Literary 뭐죠? 읽고 쓸 수 있는. 그렇죠. 문해력이 있는, 또 읽고 쓸 수 있는. Literacy가 문해력이니까. 문해력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은 기본적인 뭐의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기본 교육의 목표는 일단은 뭐 할 수 있어야 돼? 수학도 그 숫자를 읽고 쓸 수 있어야 되잖아. 그 도형을 읽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되잖아. 당연히 모든 교육의 목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읽고 쓸 수 있는 거야. 문해력 있는 거야. 와 마찬가지로 기본 교육의 목표가 문해력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 읽어봐. 시작. One of the key goals of all creative early childhood program. 계획이네요. 모든 창의적인 조기 유년기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뭐야? 한마디로 어린아이들의 창의적 교육의 목표. 뭐라고? 시작. 어린아이들의 장애 교육의 목표. 그거죠. 그걸 뭐다? 넣어줘. 땡땡 하는 거야. 어떻게 얘기해요? Speak free죠. Speak free 뭐야? 선생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생각을 뭐 하는 거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맞나요? 아, 그러면 문성해 봐. 조건이 뭐죠? 아, 단어를 중복하지 말 것, 새로운 단어 표시, 새로운 단어나 표현 추가 시 오답 처리에 단어 변형 가능. 단어만 변형하면 되고 어떻게? 다른 거 더하지 말라 그러죠. 정답이 뭐야? 지금 보세요. 지금 동사 와야 되죠. 봐. 항상 따라봐. One of the 복수명사 is 이거야. 이거 지켜줘. 자, one of the 복수명사 is 시작. One of the 복수명사 is. 그러니까 여기서 is가 될 만한 건 뭐야? 단어를 변형할 수 있다니까, 주연이. 여기 있는 단어 중 is로 변형할 수 있는 건 뭐야? 그렇죠. 그럼 일단 처음에 is 씁니다. 그렇죠? 그럼 뒤에는 뭐 쓰면 돼요? To 부동사죠. 어. To help. 여러분, help 하면 생각나는 뭡니까? 준, 아, 뭐용, 나. 준사의 동사죠. 준사의 동사는 목적어 하면 뭐합니까? 목적보로, 아, 뭐냐? 동사원형. 다 알아듣네. 장애 특수학과, 네, 진짜 가세요. 진학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창원대학교 있죠. 장애 특수교육학과.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걸 유명합니다. 취업 100%. 그리고 평생 직업보장. 왜요? 특수교육학과 선생님들은 많이 안 뽑아. 안 뽑히면 거의 공무원이야. 그 장애인 교육시설에 그 고용이 되면 거기서 사람들을 지 마음대로 뽑고 그래 안 해. 그리고 워라벨이 없어. 알겠지만. 하여튼 특수교육학과 전국 취업 1등입니다. 선생님 몸 담았던 대학이라서. 네. 가세요. 근데 등급이 2.5등급을 알고 있어. 세죠? 왜? 평생 직업이 보장되니까. 그리고 그게 유망직업이야. Is to help 뭘 도와요? 그렇죠. 아이를 도우겠죠. Your children. 여러분의 아이를 도와주는 거야. 자, 준사의 동사 넣었으면 뭐 나오면 돼요? 아, 나한테는 your로 보이지? 됐나요? Young children. 제보 감사하고요. 네, 그런 창의적인 제보 아주 적절했습니다. MG 스타일로 했다. To help young children. 동사 문형 뭐야? Speak free. 아, 알죠. 얘를 변형해야죠. 발달시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to가 하나 빠져 있지? 네. 어디 하면 될까? 여기다가? to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왜? to부터 help라는 동사 자체가 이 준사의 동사는 어떻게 된다고 계속 얘기하니? help 다음에 목적으로 사람이 오지. 목적보로 뭐 올 수 있어. 동사 원형도 되지만 뭐도 돼? 지금 얘를 써야 돼.
왜 지금 빼지 말라고 했어요, 단어를. 조건 그대로 말. 있는 그대로 다 쓰되 추가하지 말고 뭐는 가능해? 변형은 가능해. 동사 원형을 변형. 그렇죠? 그럼 얘를 빼. ED 빼요. 근데 뭘 발전시켜? The ability.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여러분? 이해되죠? 아이, 어린 아이들이 뭐 하도록 도우는 거야? 저렇게 하면. 자신들만의 기준을 갖게 하면. 그리고 아이들 해서 그 조기 창의적 교육에 가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아이들한테 뭐 하는 거야?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야. 아이들이 뭘 하도록 발전시키도록. 뭘 발전시켜? 능력을 발전시키죠. 어떤 능력? 어? To speak free. 아, 이러고 보니까 어때요? 얘를 쓸 필요가 없죠. 어디 가야 돼요? 일로 써야 되냐. 선생님도 지금 어떻게 해? 다 써놓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맞춰내야 돼요. 처음에는 선생님 아까 to 옆에 하나 남았을 때 뭐라고 생각했어? 여기 to 부동사가 목적 보러 오는 건가? 라고 생각해서 to를 이때 써놨잖아. 근데 뒤에 뭐가 모자라? 형용사도 용법 알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려면 to 부동사의 형용사 용법. 뭐뭐 하는, 자유롭게 말하는 능력. 뭐라고? 자유롭게 말하는 일단 to 부동사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조건대로 다 썼나요? 어, 오케이. 근데 speak free 다음에 어떻게 해?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그들만의 해봐 태도. 이 태도가 뭡니까? 뭐에 대한 태도예요? 그렇죠. 미술에 대한 미적 태도예요. 잘했어요. 미술을 바라보는 태도. 미술에 대한 나의 태도를 어떻게 자유롭게 말하는 거야. 그 위에는 뭐라고 그랬어? 자꾸 선생이 uniformity를 강요하고 선생이 뭘 강요하는 거야? 복종만을 강요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뭐가 안 돼? 창의적인 미술 교육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아이들의 조기 창의적 교육을 위해서는 아이들만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자유롭게 그 태도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주는 것이. 그래서 한마디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해라. 강요하지 말고. 알겠니? 맞나요? 그래, 감정 그리고 미술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 Write겠다. Write 뭡니까? 한 박 치는 거야? Write가 명사죠. 왜? 어가 있으니까. 권리. Write는 권리가 있다. 아이들은, 각자 아이들은 뭘 갖고 있어? 권리가 있다. 어떤 권리? 개인적인 선택, 미에 대한, 기쁨에 대한, 경이로움, wonder. 왜 경우야? 여러분, 어떤 아이는 특정 그림을 보고 와!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아이는 특정 그림을 보고 에 하는 애가 있잖아. 그럼 애 하는 애 보고 뭘 하면 돼? 이 새끼가 뭐 한다고 첫 시부리 사는 이래 돼요? 그럼 애 하면 어 뭐가 마음에 들까? 이러지. 근데 와 그럴 수 있잖아. 주윤이가 선생님 봤을 때 와 선생님 이야 하고 어? 윤이가 선생님 봤을 때 아 이거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토달지 말아야 돼. 그쵸? 그래서 경의, 기쁨, 미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 있으니까. 맞나요? 그래서 aesthetic development, 이런 미적인 발전은 take place. 예. 발생한다. 일어난다. secure 뭡니까? secure. 안정적인. 세팅이 뭡니까? 환? 예. 안전적인 환경 속에서 발생한다. 근데 이 안전의 환경은 뭐? 이 free from 뭐죠? 뭐뭐로부터? 자유로움. 뭐라고? 뭐뭐로부터? 자유로움. 뭐로부터 자유로움?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고. 성인의 판단. 이 성인의 판단은 뭡니까? 결국은. 선생님들이 자꾸 애들한테 무슨 분위기 만들어? 자기 거,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한테, 선생님을 기뻐하게 하려고 뭔가 보고 말하는 거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미술을 보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선생님이 기뻐할 말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부모님이 어른이 어떻게 판단이 기어들어간 거죠. 아이들의 그 그러니까 어른의 판단이나 경쟁. 미술은 경쟁이 필요해요, 안 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돼. 어떤 아이는 졸라면 그래가지고 어? 태관이는 그림 그리는데 이런 그림 그린 거야. 어, 선생님 저는 사람의 인체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태간이 그린 거야. 이야, 씨. 한두 번 그린 게 아니네? 승모, 이거 뭐지? 저자상 승모인데, 와, 이거 사람 팔이 맞나? 이렇게 탁 하는데, 주연이는? 쌤, 다 그렸어요. 집에 가도 돼요. 어느 그림이 좋아? 이게 주연이는 이게 좋대. 어? 니는 이게 좋지, 윤우야. 니가, 근데 윤우, 하체는 이렇게 돼. 상체춤. 하체 훈련 하나 날, 꽁지유. 그러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이걸 좋아할 수 있잖아. 뭐 하지 마라? 자신의 기준을 들이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네. 오케이, 됐습니다.